이용삼 KDF 프리즌 2와 함께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그 과정에서 굉장히 치열한 승부에서고 세 번째 페이지까지 왔습니다. 네, 불리함을 겪었던 팀이 그 다음에 그것을 극복해내는 과정도 아주 드라마틱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스피드가 풀라운드, 그리고 아이템전은 3대0이었는데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스코어가 또 거꾸로 됐었거든요. 굉장히 치열하고 또 그것을 겪어내는 과정을 양팀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네요. 그 과정 통해서 지난 그 풀리그에서 좀 아쉽다고 평가받았던 것들을 꽤 많이 극복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도 있었거든요. 정말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결승전 좀 재밌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스피드전에서는 아 그래도 뭔가 이 리빌딩이 됐을 때 확실히 안정감은 예전보다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평가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요, 막 병수 선수 컨디션 굉장히 좋으면서 날라다니고 네. 현 선수 해줘야 될 다 몫을 해주면서 스피드전도 강해졌는데 특히 반대로 또 광동은 아이템전 이거 극복이 되는 거야? 이번 시즌 안 되겠는데 했는데요. 다 극복했다고 봅니다. 이런 모든 숙제를 해결한 상황에서 승자 연전으로 와버렸어요. 이건 진짜 예상이 안 돼요. 이제부터는 이제 개개인의 1대1 승부입니다. 각각의 그 능력치를 가지고 경기를 펼쳐야 되는 상황이라 선발 라인업도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현재 상황이 되겠는데 과연 양 팀은 어떤 카드를 선발로 준비를 했을까요? 지금부터 세 번째 페이지를 준비하고 있는 양 팀을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KDF 프리시즌2 이제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트랙은 추첨으로 선택이 되고요. 이제 거기에 맞는 선택이 나올 텐데 트랙이 나왔군요. 네. 슬쩍 위에 좀 스쳐 지나갔는데 약간의 스포일러! 오! 그리고 싱가포르 서킷의 주인공 병수와 쿨이네요. 와, 지난 시즌에 양대 우승을 달성했던 그 쿨을 1번 주자로 내밀 수 있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네. 특히 병수 선수가요 진짜 기획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선수인데 시행하면 지금 카드립에서 굉장히 좀 고평가를 받고 있는 그 선수 두 명이 만났어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기행 승부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쿨 약간 힘든 그런 느낌인데 반해서 오늘 병수는 정말 너무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컨디션의 병수가 쿨을 만나서 어떤 경기를 펼칠 수 있을지 첫 번째 트랙 바로 이 WKC 싱가포르 서킷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 선수 경기 승은 모두 박수와 함께 달려보시죠. 본인이 무리만 하지 않으면 그래도 끝까지 드래프트 내 거리에서 붙어갈 수 있는 트랙이에요. 저 보시는 것처럼 사실상 애결 승률은 별로 안 좋아요 둘 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요. 정말 대단한 선수들인데 애결 나와서 승리를 못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해보면은 양 선수 다 충분히 서로 해볼 만하다. 특히 병수도 기존에 생각했을 때는 확실히 풀 선수에 비해서 무게감이 떨어지긴 하지만 네. 오늘은 안 그래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평소 같으면 쿨이 당연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할 건데 이 페이지를 기점으로 병수가 너무나도 많이 살아났는데 그 부분이 몸싸움에서 살아났거든요. 어차피 둘 다 잘합니다. 다 잘합니다. 모든 선수가 잘하는데 약간의 컨디션의 상황에 따라서 그날의 그래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오늘 병수가 그래프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에요.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팀전에서 쿨 선수가 뭐 버스트 안 탄다고 갑자기 버스트 타서 적응 못하느냐? 그런 선수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개인전에서도 사실 버스트를 꾸준히 탔었기 때문에 입으로 생각해본다면은 근데 공선수 한 번을 찔러야 되는데요. 그렇죠. 좀 먼데요. 네, 지금 쿨이 유지하고 있는 저 거리 차이가 드래프트를 받아서 가속이 순간적으로 붙더라도 본인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거리란 말이에요. 최대한 따라붙으면서 쇼퍼트 타이밍을 살짝 늦췄거든요. 이건 드랩각 이거 예? 야 이거 지금 쿨이 대단한 게요 드랩각을 안 주기 위해서 라인을 꽤 많이 흔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못 붙습니다 아직까지. 네. 따라가는 병수는 상대적으로 정말 타이트하게 부스터를 구경하고 있고 쿨은 여유가 있죠. 왔기도 왔어요 병수가. 아, 근데 병수 선수가 한 타이밍 조금 더 참습니다. 좀 더 과감하게 찌를만 했었는데 쿨의 움직임이 약간 신경 쓰였거든요. 언제 멈추지 모르니까 일단 세면서 병수가 다시 한번 이름. 네, 여기서 한번 누를지 아니면 그 다음에 드랩을 볼지 병수가 선택을 해야겠는데요. 자 여기서 이 다음 코스에서 드랩 받으면서 약간 몸싸움 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서 걸었어요. 우선 한번 네. 한번 충돌인데 일단 쿨을 한번 화졌고 이 거리는 속도를 붙이더라도 역전이 좀 쉽지가 않은 거리에요. 쿨이 그걸 조절을 하고 있어요. 자 아웃으로 빠지면서 드랩각 보고 어디? 들어가겠다는 건데 야, 이거 드랩각 보겠다는 거 같네요. 이거 한 번 더 더 타이트하게 붙어서 더 화끈하게 붙여서 근데 쿨이 맞죠. 쿨이 라인을 다 막았거든요. 이 마지막 드랩각을 보겠다는 건 드랩이 되긴 하는데 거리가 안 되나요? 중동 휘청휘청 야 쿨 처음부터 끝까지 드랩이 닿을랑 말랑한 그 거리에서 완벽하게 운영을 했네요. 와 진짜 주도권을요
시작하고 나서부터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안 뺏겼습니다. 이게 바로 툴이죠. 광동의 무서움은 이런 거죠. 모든 선수들이 애결 가능, 그리고 연전 0승 가능. 네. 그리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여유 있게 부스터를 모아놓고 빌드를 완성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드래프트 가속을 붙이더라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툴의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보면 병수 선수가 충분히 역전각이 몇 번 나왔었는데 조금 과감성이 부족했었거든요. 오늘 컨디션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조금 더 과감하게 찔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들긴 합니다. 이제 트랙 시간 많이 안 줍니다. 네. 3초 안에 이제 광동의 선택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맞서서 리브 샌드박스의 선수의 선택이 있어요. 네, 승리한 팀이 드랙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콜은 또 쉽게 가도 돼요. 또 넓게 쉽게 가면서 네. 유지하면서 운영하면서 이런 느낌으로 가면 상대방 선수를 소모시킬 수 있거든요. 파트 카운트! 네, 오늘 괜찮았기 때문에 사실 초반부터 승부 보고 구매 같은 거 워낙 자신 있어 하거든요. 콜 선수가. 이제 전달됐어요. 내용은 전달됐고 이제 다음 트랙에 대한 선택은 이제 넘어갔고 여기에 맞서서 이제 선수들이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동안 사봐야 되겠어요. 자, 과연 어떤 트랙이 등장하고 어떤 선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선수가 뭔가 준비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트랙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트랙이 일단 라데이스 선택. 네. 트랙은 약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월드 뉴욕 대주주가 나왔어요. 오픈됐고 월드 뉴욕 대주주가 나왔고 확실히 초반이기 때문에 무리하기보다는 넓은 트랙 위주로 갈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통했고 아, 쿨을 상대할 수 있을 만큼 경험이 있는 선수가 나와야 돼. 그럼 현수 아니면 니구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현수가 나와서 약간 좀 에이스 결정전에 패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데미지를 생각해본다면 뉴욕 대질주, 그리고 지난번에 니리 선수가 애결 한번 이겼었던 그런 그렇죠. 게 있어서 예. 약간 그 부분 고민될 것 같은데요. 선수 간의 스타일 상성도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약간 주요 주자를 뒤로 뺀다고 봤을 때는 그래도 확률적으로 지민 선수가 약간 좀 나올 만한 타이밍이긴 하거든요. 지금 샌드박스에선. 자, 일단은 뭐 전달은 됐습니다. 이제 선수가 이제 오픈되기만을 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아, 월드 뉴욕 대질주의 여러 가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 두 명의 선수들. 여러 선수들이 있는데 네. 그중 어느 정도 예측되는 선수가 있긴 있고. 아, 첫 번째 트랙에서 쿨이 워낙에 완벽한 운영 능력 그리고 거리 조절 능력을 선보였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선수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이 쿨의 주행을 상대할 수 있는 선수는? 누구? 지민이군요. 네, 경험도 쌓여있고 개인전 결승전에서도 입산 빼고 4, 5, 6, 7, 8을 다 해봤던 그런 경험 많은 선수니까요. 네, 이 부분은 약간 샌드박스 쪽에서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민 선수가 나와서 풀을 잡으면 대박이고요. 만약에 잡지 못해도 약간 부담되는 운동장 형태를 어떻게 보면 소모시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약간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민도 분명히 개인전 승부가 가능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지민의 카드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이 쿨을 흔들어 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면서 승리를 바탕으로 상대방 월드를 일찌감치 끌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거고요. 자, 양 선수 경기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라운드는 지민과 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드 뉴욕 대졸집이라 이어서 달려보시죠. 확실히 첫 번째 경기를 지켜봤을 때 쿨은 함부로 싸울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확실할 때만 주먹을 뻗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금 하드한 트랙이었다면 지민 선수가 안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 마지막에 드랙각을 보면서 잘만 따라간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트랙이거든요. 쿨을 상대했을 땐 지민의 약간 이런 변수가 오히려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연습을 통해서 개인전 뭐 이런 승부도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쿨이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네, 이 코스에서 무리하지 않고 직선 코스 혹은 아웃 코스에서도 가속을 붙일 수 있을 때 여유 있게 라인으로 벗겨내는 쿨이네요. 이 쿨 선수가 이런 거 잘하거든요. 유연하게 사실 라인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다른 코스를 선택한다던가 그러면서도 최적의 감속 관리를 보여줘요. 잘 버텨. 노린 건가요? 아니지요. 네, 아래쪽 라인 타는 건 팀전에서도 좀 보여줬었는데 갑자기 창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나오는 변수거든요. 자, 오히려 쿨이 조금 더 상대를 괴롭혀주네요. 약간 독특하게 괴롭혀주긴 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쿨도 흔들리지 않았고 지민도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앞선 트랙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운영만 했었는데 쿨이 이제 변주를 좀 하기 시작했거든요. 지민 역시도 공격할 합박을 준비해두고 있어야 됩니다. 드랩으로 압박 한번 주고 어차피 오케이. 역전하려고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역전하려고 안 하고요. 빌드 최대한 모아가거든요. 위험한 구간 있으니까 그 구간까지! 튀겨서 쿨이! 이거 회복이 좀 어려운 거리 차이가 되버렸습니다. 거리가 많이 멀거든요. 이러면 지민 실수 안 하면 지민입니다. 실수 안 하면 지민! 실수만 안 한다면 지금 빌드도 충분하고 그냥
이미 500m, 피니싱까지 500m, 400m, 300m, 200m, 100m 이젠 지민입니다. 그대로 틀어 엄매나 스미스. 맨 마지막까지 집중하면서 상대방이 언제 공격이 들어올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저 뭔가 트랙 센터 트랙을 봤을 때 지민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트랙으로 봤었는데 샌드박스 이 전략이요 쿨을 잡아냅니다. 와 이러면 샌드박스 광동 프릭스 입장에서는 다음 주자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월드를 벌써 내기엔 또 부담스럽거든요. 지민 바빠졌어요. 분명 이제 끝나자마자 트랙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이게 달라진 거거든요. 빨리빨리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진짜 역시나 개인전 결승 괜히 올라가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지금 제대로 보여줬고요. 네. 자 이러면 트랙을 지민 선수가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지금 다른 팀원들을 위한 트랙도 좀 남겨둬야 돼요. 여기서 넓은 트랙들 위주로 다 소모를 해버리면 뒤쪽에서 힘이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얘기 나왔어요. 일단은 지민이 좀 빠르게 선택을 했어요. 나머지 선수들과의 호흡 일단 소통을 통해서 다음 트랙 선택을 어느 정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민의 다음 카드 때 궁금해지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른 대답도 이제 우리가 들어봐야겠지요. 트랙은 월드시안 병마용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대중성 있는 선수들의 경험이 많이 쌓인 트랙으로 무난하게 선택을 해줬네요. 오늘 스피드 좀 뱀픽에서 배냈었거든요. 그런데 지민 선수가 이제 좀 개인적으로 자신 있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택을 했고 근데 사실 병마용이면 광동 쪽에서 크게 부담 안 갖고 주자를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험치가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데 일단 쿨은 아웃됐고 나머지 있는 선수 가운데 누가 나올까요? 아마 광동은 월드 선수는 좀 아낄 것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 기자로 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스피어나 송빈 중에서 지금 고민할 것 같거든요. 공격을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꽂아넣을 수 있는 건 성빈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자기 주행을 할 수 있는 건 스피어거든요. 그럼 스피어가 지민과는 조금 더 상대로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선수 선택이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대해서 대출을 했고 자, 하나씩 하나씩 주고받고 있는 가운데 이제 세 번째 라운드의 월드시안 병마용을 지민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동의 선택, 광동의 선수는 두 번째 선수는 과연 누군? 와! 와! 월드가 바로! 야, 전혀 예상 못했거든요, 이 부분은? 아, 이 선택은 그런 의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자가 돼버리면 부담감이 너무 심하니까 제일 잘하는 선수가 심리적으로 부담 안 느끼는 상태에서 최대한 많은 선수 잡아달라 이런 주문 같아요. 근데 지민이 잡는다면 그렇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풀 잡아냈는데 만약에 진짜 이 주요 에이스 카드인 월드를 잡아낸다? 이러면요 이거 흐름 오늘 지민이 그냥 올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그 몸싸움을 좀 많이 하면서 지민 선수가 지금 험한 일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1대1 상황에서도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네, 쿨이 이미 나왔다가 들어갔고 아직도 성빈과 스피어가 남아있기 때문에 선수 뿔이 두껍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광동 프릭스만의 전략이죠. 거기다 사실 월드가 지난번에 한번 이 트랙 패배했었거든요. 이런 거 생각해보면 본인이 원하는 트랙이 아닌데 우선 본인의 실력 믿고 나왔어요. 자, 질러줄 수 있을까요? 지민과 월드, 월드와 지민의 경기 준비가 올려보냈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라운드 월드 시안 병마용 지민과 월드의 경기입니다. 지금부터 달려봐 시작! 1대1에서 워낙 괴물같은 능력치를 보유하고 있는 월드이기 때문에 지민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본인과 하면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요. 근데 여유 자체가 우선 월드가 조금 더 있을 거거든요. 몸싸움 한두 번 빌려도 금방 쫓아갈 수 있고 오히려 턴은 항상 본인에게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유 있는 첫 번째 랩 상황입니다만 지민은 아직까지는 붙어있습니다. 무리해서 공격을 하거나 스탑을 걸거나 아니면 인코스를 무리해서 닫아버리거나 이런 움직임보다는 지민 입장에서는 그냥 여유있게 본인의 라인을 가면 오히려 월드 쪽이 급해질 수 있거든요. 사실 상대적으로 성실한 주행을 좀 하고 있는 지민인데 일단 그 성실한 주행이 월드 위에 있습니다. 아, 점프, 아, 점프 드립하는 타이밍에 드립이 터지다 보니까 조금 밀려요. 오, 갑자기 시민을 지민스 이런 거 해줘야 되거든요. 방심하는 틈에 정말 좋은 공격이었어요. 어깨 브레드. 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어깨 브레드 이후에 두 번째 랩에 접어들면 양 선수의 위치가 리셋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민 선수가 원래 약간 섰다는 주행 좋아해요. 과감함도 좋아하고 이런 거 생각해보면 월드가 약간 당황했을 것 같아요. 슬쩍슬쩍 건들면서 또 다시 위로 가요. 오, 지민이 이제 스탑을 하면서 월드에게 약간 헷갈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러면 월드도 인코스 열렸을 때 함부로 못 들어가요. 아, 여기서 약간 눈치를 봐야지 최대한 빨리 붙일 수 있거든요. 일단 월드가 너무 강이 넘어갔습니다. 자,
자 이러면은 지민 선수가 이거 병마형 진입 구간에서 드립 잡고 한번 공격을 해야 돼요. 어떻게 들어가나요? 일단은 월드가 1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오. 다가옵니다. 대신에 이 거리라면 여기. 드립 받았을 때 갑자기 스탑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기. 예상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밀고 와 깔끔했어요. 하지만 월드도 크게 당황 안 했고요. 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월드가 마지막 구간 마지막 골드도 먹었습니다. 되긴 했는데 이거 과감하게 찌르고 들어가기에는 빌드 상황 좀 아쉽거든요 지민이. 네. 오케이 오케이 이제 부스하라 부스 모아갔어요. 마지막 드랩 노리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드랩! 약간 멀긴 한데요! 근데 월드한테 터지거든요. 월드가 안쪽 뚫었어요. 월드! 와! 지민은 안쪽을 틀어막으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월드가 안쪽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바깥쪽으로 틀어져. 진짜 마지막 한 20초 동안 소름 돋는 드래프트 싸움이었습니다. 아 이거 지민이 또 연달아 월드 쿨 먹는다 싶었는데 놔두지 않는군요 월드는요. 네, 두 번째 랩에 접어들었을 때 지민이 스타일 플레이 스타일을 변경하면서 스탑도 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했었는데 월드가 다 버텨내고 마지막 드래프트를 챙겼습니다. 야 이거 뭐 0.018 차이만 뭐 크게 안 나거든요. 아니죠? 네 한 0.02 아니 썼죠? 0.02 안 읽혀요? 네 어렵네요. 놓아놨어요? 근데 그 정도로 아까의 그 마지막 기행의 잔상이 남아있어요. 아니 어떻게 사실 역전당했을 때 월드는 사실 긴장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나한테 드랩할 욕도 있어. 이 생각으로 진짜 기억절합니다. 와 엔트리 순서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자가 아니라 이번 주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럼 당연히 모르죠. 월드는 광산 꼬불꼬불 다운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 또 심장을 호흡하는데요 이거. 이거 여기서 만약에 혈수 나오면 진짜 대박일 수 있어요. 진짜 대박 경기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나올 수 있는 선수가 현수와 닐인데 네, 맞아요. 두 선수 다 지금 광고 사실 하기 싫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일단 닐은 졌어요. 두 번 그렇죠. 월드에게 이래서 본인이 자신이 싸는 트랙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고민이 될 것 같고요. 아까 오구형 말씀도 해주셨지만 샌드박스 선수들의 역사는 본인들의 흑역사를 해결하면서 성장했던 역사거든요. 이거 페이지 1에서 졌다고 피할 건 아니죠. 그렇죠. 지금 뭐 현장에 인수 선수도 와 있는데 특히 인수가 이런 사실 스토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오히려 내가 극복할 거야. 네. 샌드박스도 이 기운 이어 받아야 됩니다. 자 이걸 극복 못하면 광산 꼬불꼬불 단위를 극복 못하면 어쨌든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월드는 확신을 갖고 광산 꼬불꼬불 단위를 선택을 했고 네. 이제 턴은 리브 샌드박스로 넘어갔습니다. 지난 시즌 프리시즌 1의 결승전에서도 에이스 결정전에서 월드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를 했던 샌드박스였거든요. 결국 월드를 이기지 못하면 답이 없어요. 이제 누구예요? 누구? 진짜 어마어마한 승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와, 프리시즌 1에서 지금 사실상 여기에 두 번 무너졌던 일이거든요. 결국 나왔습니다. 오늘 살짝 숨 고르게 했거든요. 현수 선수가 광고에 나왔었는데 패배했잖아요. 이번에는 닐 선수가 이번 시즌 확실히 본인이 에이스 카드라는 걸 증명해줘야 됩니다. 아마도 객석에 있는 승아 그리고 인수 선수와 눈이 한번 마주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얻었겠죠. 자 월드의 튼튼한 이 광산 꼬불꼬불 다운이를 닐이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지 경기 준비가 올려버렸습니다. 네가 월드 월드와 닐의 경기 광산 꼬불꼬불 다운이를 지금부터 날려보시죠. 와 신경전 네. 초반부터 커팅 싸움. 월드 여기는 내 딱이다. 오 이거 처음부터 월드가 그러니까 닐이 최근 들어서 1대1 상황에서 안정적이지 않았다는 거를 캐치를 했기 때문에 계속 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왼쪽 라인으로 커팅하러 가는 거 진짜 위험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월드는 과감하게 닐을 보면서 공략을 해줬습니다. 아 위험한 구간을 지나가면서 붙어있습니다 월드가. 오 이거 무력 시위 하는 거예요. 나 지금 뒤에서 속도 붙이면서 확 밀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밀러가는데 미는 거예요. 버텼고 일단 지나가면서 이 위험한 단위를 건너갑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인코스에서 빠르게 투어를 하지 않으면 좁은 구간에 스탑당할 수 있거든요. 야 이거 부스터 살짝 끄면서 갈 만도 한데 예. 진짜 과감하게 월드 선수 찔렀고요. 여기 약간 위험한데 일단은 버티면 지나가고 싶다. 이거 월드입니다. 살짝 밀렸습니다 이. 하지만 완전히 멀리 떨어지진 않았으면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되면 주도권이 월드 쪽으로 넘어오거든요. 순간순간 스탑을 해버릴 수가 있는 닐이 상황이니까요. 진짜 침착한 게 드랩 타이밍에 부스터 일부러 안 썼거든요. 그쵸? 괜히 부스터 쓰면서 위험하게 돌 필요 없다는 거고 여기가 승부 잘하는 거예요. 옵니다. 부스 하나 더 있는 딜이에요. 한번 기다리고 있어요. 두 개 문제의 스피드 초과로 초돌 스피드 돌이 그냥 얻었고 자 이제 부스터가 약간 해보기 되게 힘들어요. 드랩이 안 됐어요. 드랩이 안 됐고 이러면은 월드가 유리한데요. 어때요? 마지막이 되네요. 월드 들어갑니다. 월드 광산 꼬불꼬불 나오는
와이드네 와이드. 스피터 구간에서 충돌이 있었지만 보란 듯이 스피터 내 성공을 하면서 회복을 해냈고 점프마저도 10점 만점에 10점이었습니다. 와, 한 턴 참고 그 다음 승부를 보려고 했었는데 월드가 그것마저 눈치를 채면서요 또 광고에선 날 이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와, 정말 월드는 1대1에서만큼은 모든 선수들에게 정말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의 생각대로 다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월드는 어떤 트랙에서 마무리 지을지 이것만 고민하면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현수만 남아있습니다. 본인이 사실 있어 하는 트랙도 트랙입니다만 현수의 약점을 지금 찾고 있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이제 얘기가 신이 났거든요 여기는. 그리고 현수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방독수 3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현수가 원하는 트랙을 소모를 해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과연 트랙에 대한 고민이 사실 이어질 것 같은데 만약에 뭐 쿨 선수나 성민 선수였다면 당연히 뭐 아이스 익스트림 경기장 선택하면 네. 끝내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겠지만 네. 약간 알경 너무 무난하긴 하거든요. 선택하기에는 자 이제 트랙을 선택을 했는데 어떤 형식으로 트로피를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광산 또 가네요 광인! 광산 세계 지름길! 그냥 본인 손으로 끝내겠다는 선언인 거죠. 네, 그리고 위험부가 많고요 정말 한 번 한 번의 판단이 승부를 갈라버리는데 월드가 이거는 완전 본인이 이 심리전에서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죠. 네. 부담이 너무 됩니다. 연속해서 광산을 만나보는 현재 상황이니까 이제 리브 샌드박스의 마지막 선수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선수 그렇죠. 나와야죠. 바로 현수입니다. 네. 현수 역시도 팀의 막내일 때 형들이 이렇게 에이스 결정전 혹은 연전 나가서 싸우는 걸 뒤에서 응원하면서 지켜보던 시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팀원들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할 겁니다. 본인밖에 안 남았어요. 해결해줘야죠. 그렇죠. 이번 시즌 주장이잖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이제 현수가 나오거든요. 보여줘야 됩니다. 현수도. 미소를 지으면서 현수 선수가 경기 준비를 마쳤습니다. 광산 3개의 지름길. 과연 이 길은 어디로 향할까요? 양 선수 경기 준비 완료됐습니다. 현수와 월드 경기. 광산 3개의 지름길을 지금부터 박수 함께 달려보시죠. 월드의 지금까지의 1대1 스타일이라면 3개의 지름길 구간 들어갔을 때 본인이 앞을 선점하고 인코스에 함정을 파놓고 상대방을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뒤에서 과감히 공격하기보다는 앞쪽에서 부스탑을 좀 활용해주면 상대 라인을 꼬이게 만들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도망가면서 상대 마음을 급해지게 하고 월드 선수가 이런 전략을 정말 잘 사용하고 있어요. 승리에 가까워지면 보도 떨기 마련인데 아 이렇게 집착합니다 월드는. 네, 현수 입장에서 3명을 잡아야 하고 본인이 또 여기서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1페이지에 아픔도 있었고요. 꺾어들면서 현수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페이지에서 현수가 뛰쳐나가는 장면 러너 진짜 제대로 했었거든요. 그때는요. 그렇죠. 그리고 3렙에서 자유만 따라붙으면 이 직선 구간에서 충분히 디랩받고 순간적 역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경기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야 되거든요. 네, 꺾어들면서 좀 위험한 구간이 된다고 하셨고요. 눈 크게 뜨고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언제 스탑할지 모르거든요. 야 이거 계속 건드려주는 게 이거 빌드 좀... 월드가 맞았어요! 끝까지 회복이 안 되는 거리 차이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빌드도 많이 꼬인 상황이기 때문에 월드가 쉽지 않아요. 오케이 네. 이거 계속 할 수 있어요. 이 실수 안 합니까 현수는? 한 랩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 거리 차이면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렇죠. 현수가 정말 크리티컬한 실수하는 거 아니면요 냉정하게 월드가 주행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2초 820 차입니다. 네. 굉장히 큰 차이. 완전히 팀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뉴 머센주가 나와서 판 뒤집기 시작한 거죠. 자 현수가 지금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 번째 랩 자신과의 싸움이 지금 남아있긴 해요. 얼마 남지 않았고요. 네. 자 이러면은 월드는 실수 없이 잘 진행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현수가 실수하냐거든요.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줄이고 있어요. 이제 100m 안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미 500m밖에 안 남았죠. 자, 보이게 보이는데 뭡니다. 드랩은 안 잡혀요. 현수는 들어가요. 이렇게 현수가 광산을 뚫어버립니다. 아 정말 위기의 상황이었고 팀 전체가 아예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동안 본인이 막내 시절 때 배웠던 대로 책임감 있게 흔들리지 않고 집중해서 해냈네요. 여기서 본인이 무너졌으면요 그냥 샌드박스는 여기서 아웃이었거든요. 준우승이었었는데 진짜 중요한 타이밍에 승리를 만들어낸 현수가 됐습니다. 상대편은 1대1의 강자 월드가 선택한 그 트랙에서 상대편을 잡아내면서 현수가 또 한 번 여섯 번째 라운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이거 승부가 일찌감치 났을 정도로 중간에 승부를 걸었던 그 순간 승리를 예감한 듯한 현수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랙을 이제 둘 다야
네. 그리고 광동 트릭스가 무시무시한 팀인 것 두 명이 더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선수가 스피어와 성빈입니다. 어떤 선수가 나와도 맨 마지막 투자가 될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특히나 이 팀전에서 스피어가 1대라는 모습 많은 분들께서도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네. 스피어가 먼저 나오게 될지 아니면 진짜 원래 원조 해결 중독자죠. 성빈 선수가 먼저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고요. 자 이제 시간 얼마 없습니다. 트랙 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간 다 지났고요. 그 트랙 선택은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순서상으로는 스피어가 먼저 나오는 게 맞기는 한데 트랙이 어떤 트랙이 걸리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트랙을 살짝 볼까요? 아이스 익스트림 경기장을! 이러면은 누가 나와도 되죠? 성빈이 충분히 나오겠다고 할 만하거든요. 왜냐면 여기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녹음기 틀 때 있잖아요. 성빈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못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나오란 얘기인데 성빈 나오란 얘기인데 약간 성빈 나오란 얘기예요 이거. 네, 이거 나왔으면 좋겠어. 약간 이 느낌이거든요. 네. 하지만 손가락이 다른 쪽 전혀 의외의 곳을 가리키고 말았네요. 그리고 오늘 스피어가 예. 사실 오늘 1페이지였었죠. 아이격 정말 불리한 포지션에서 진짜 무섭게 따라잡는 장면이 좀 있었거든요. 그 부분 생각해본다면 스피어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유일한 스피어의 이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이번 시즌에 1대1 경험이 없다는 거, 그 경험이 안 올라와 있다는 거, 그게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치하는 것 같습니다. 현수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아! 그래서 스피어가 나오네요. 순서상으로는 이게 맞기는 한데 또 모릅니다. 스피어가 정말 차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 운영해서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시즌 힙퍼 플레이하면 스피어였습니다. 그런 장면을 본인의 손으로 마무리 지어야 돼요. 어제 개인전 가장 아쉬워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팀전은 본인의 손으로 우승 만들어야죠. 이게 전술적인 선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스피어가 나올 타이밍이라고 느꼈다면 되려 성민의 트랙을 선택하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소리시키는 거. 자 과연 이 선택이 어느 정도의 연결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 현수와 스피어가 경기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어지는 여섯 번째 라운드 아이스 익스트림 경기장을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스피어가 그동안 팀전에서 보여줬던 슈퍼 플레이들은 뒤쪽에서 찌르는 작업도 있었지만 앞쪽에서 스탑을 통해서 막는 장면이 많았거든요. 특히나 점프대 구간에서요. 저 스피어 승리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줄입니다. 줄. 안 나왔어요. 네, 에이스 결정전을 사실 적극적으로 나오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약간 이제 다른 선수들에게 좀 양보해주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오늘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었었잖아요. 보여줘야죠. 아니면 아까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했거든요. 나올 타임 되면 내가 손 들고 나오겠다. 근데 약간 긁었어요. 빌드가 사실 이거 부딪힌 것보다 이렇게 빌드가 보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서가 없었거든요. 네. 회복만 된다면 그래도 두 번째 랩의 초중반 정도에는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 그래도 자연스럽게 하나 더 잘 모아가긴 하는데 계속적으로 스피어 입장에서 부담되는 거리긴 합니다. 자 실수 없이 붙어야 돼요 지금은요. 네 점프대까지는 안 되겠고 이거 잡지에서도 부스터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 걸려요. 탄력을 붙이려고 투드립을 좀 과감하게 들어가다가 스피어 선수가 계속적으로 점프 드립에서 좀 아쉬운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러면서 1초가 넘게 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수 없이 잘 따라잡으면 경기장 구간입니다. 경기장 구간에는 그래도 드랩 발동시킬 수 있는 거리까지 붙일 수 있어요. 선수도 이상한데? 긁으면 안 되죠? 피어가 조금 더 빨리 쫓아왔어야 되는데 왜 못 쫓아오지? 긴장하나? 약간 이 생각 들 거거든요. 그럼 여유가 좀 생길 수 있는데 지금 가까이 보이긴 합니다. 50m 근처까지 붙었거든요. 경기장 내로 들어갔을 때 드랩 타이밍이 나오기만 해준다면 네. 스피어 입장에서 한 번 타이밍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여기에 붙기는 했거든요. 예, 여기부터 실수가 한 번도 없어야 되는 거고 두 번 코너 이거 점프대 구간까지도 약간 애매한데요. 지금 아직 드립 안 타서 여기서부터 근데 드립 조금씩 될 것 같거든요. 가까이 와요. 가까이 와요. 가까이 오기는 가까이 왔어요. 자 여기서만 타격 최대한 붙이고 그러면 지금 드립 타이밍 다운 못했어요. 점프대 구간에 올 것 같아요. 붙었는데 조금 미리 드립이 터졌거든요. 이러면 약간 타이밍 엇갈렸는데 애매한 부스터 현수 멀죠. 이러면 현수 주행을 통해서 이번에는 해냈습니다. 현수네요. 그러면서 성빈 나오랍니다. 이거 마지막 결국 7번째까지 왔어요. 야 끝까지 꽉꽉 채워가네요. 네 무려 3명을 잡을 수 있는 길목에 왔고 성빈은 본인의 입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순간이 온 거죠. 야. 월드 잡고 스피어 잡았습니다. 이제 성빈만 남았습니다. 현수는 뭐 아직 뭐 승리한 것도 아니고 패배한 것도 아니지만 팀이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몫을 했습니다. 광동 선수들 다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유리한 점 이 현수가 본인이 원하는 입맛대로 트랙을 선정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결정적일 수 있거든요. 야 주장의 파워가 이런 거네요. 정말 그 막내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아, 팀에서 뭔가 그 형들에게 뭐 보살핌 받을 이런 그쵸. 느낌들이 그때 예전이었는데 이거 완전 그 과거예요. 진짜 얼마 전까지도 그런 이미지였었는데 지금은요 샌드박 선수들 독려하고 그럼요. 그리고 본인이 책임지고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3대3까지 만들어놓고 일곱 번째 라운드까지 왔고요. 이제 현수의 선택 그 라운드는 포레스트 지글제끕입니다. 양 선수 모두 다 자신이 있어 할 만한 트랙입니다만 현수는 지금 몸이 완전 손이 완전히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1대1에 강한 성빈이라고 해도 절대 방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시즌 샌드박스가 지그재그 항상 좀 자신 있어 하던 트랙이었었는데 이 트랙을 마지막에 선택을 해주면서 현수가요 본인의 손으로 우승을 향해 달려갈 것 같습니다. 연달아 달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연달아 승리를 만드는 건 더더욱 더 어렵고 그리고 연달아 이 선수까지 만난다 더더욱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 성빈이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 주자 마지막 라운드이기 때문에 서로 공격 한 번도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헛발질 한 번 잘못하면 결승전이 터지니까요. 네. 그리고 성빈은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내 차례 왔으면 좋겠다. 내 손으로 마무리 찍을 거다. 이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프리시즌 2가 마감되는 모든 경기 이제 이 한 경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포레스트 지그재그 현수와 성빈, 성빈과 현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레스 지그재그 그 마지막 라운드를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경기가 시작하기 직전까지는 말도 안 되는 중압감이 두 선수를 눌렀겠지만 경기 들어간 순간부터는 다 잊어야 돼요. 이게 결승전이라는 것도 까먹고 그냥 가야 됩니다. 그리고 팀은 다르지만 두 선수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친분도 있거든요. 네. 이런 거 생각했을 때요 조금 더 과감하게 상대의 약점을 파고 들어야 됩니다. 위태로운 그런 코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뭐 보신 바와 같이 애결에 대해서는 각각 경험이 있는 두 명의 선수인데 먼저 성빈이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선수가 뒤로 붙고 있어요. 특히 현수 입장에선 성빈이 1대1 상황에서 어떻게 플레이하는지에 대해서 데이터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지금도 무리해서 안 들어가죠. 위험한 구간에서는 한 박자 참았다가 그 다음에 가속 붙일 수 있는 구간을 보는 그렇죠. 거예요. 성빈이 에이스걸 전전할 때 이게 1대1 하는 타이밍에는 굉장히 터프해지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 현수 잘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계속 주시하다가 일단은 먼저 다시 올라가 봅니다. 현수도 이 구간에서 여기. 역전이 나왔을 때 과감하게 못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성빈은 그냥 막 들어가요. 야. 자 일단 막고 성빈 움직임을 한번 틀어막고 있는 현수. 1레벨에서는 신경전 이 구간에서 와, 이 구간에서는 사실 크게만 다운 안 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네. 따라잡을 수는 있겠지만 방금 전에 공방에서 성빈이 어마어마하게 심리적인 이득을 본 거거든요. 일단 내달리고 있어요. 성빈이 거리를 두면서 첫 번째 랩은 내달리고 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실 직선 구간에서 디렉 타임 한 번은 잡으면서 점프대에서 더 멀리 간다든가 이런 장면이 나왔어야 되는데 우선 성빈 선수가 나쁘지 않게 경기 운영을 가져가거든요. 자, 긴장되는 두 번째 랩이 남아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면 1분 안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현재 상황이 됐는데 현수 역시 천천히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성빈의 생각은 일단 도망가보자. 뒤쪽에서 실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라는 판단이었는데 그게 지금 절반 정도 통했거든요. 물론 이 정도 꼬인 건 괜찮거든요. 어차피 빌드업 할 수 있는 구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현수가 조금 아쉽긴 해요. 이러면 성빈의 장면들도 중요하겠는데요. 지금부터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어요. 현수도 붙을 수 있어요. 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만 성빈이 일단 내달리고 있습니다. 자 성빈도 크게 흔들리진 않는데 멀리 도망가진 못했거든요. 아직까지는 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얼마 남지 않았고 여기서 감독이 1차로 걸리죠. 그러면서 여기. 들어갈 수 있고요. 들어갑니다.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성빈도 큰 실수 안 했는데 자 성빈이 여기서 이러면 디렉가 조시 터져요. 자 가까워 저쪽 가고 저쪽 이제 연속해요. 이 구간 여기서 이 코스 파고들면서 승부 봐야 돼요. 근데 멀어지더라. 멀어지더라. 여기서 디렉 잡으면서 마지막 역전해야 되는데 멉니다. 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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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m 일단 성빈 서빈 뭔데요. 승부를 받아도 뭔데요. 이러면 성빈입니다. 샌드박스의 주장이 3명을 잡아내려고 마지막까지 뛰어봤지만 성빈의 이 어마어마한 벽을 넘어서지는 못했네요. 네, 언제나 에이스 결정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성빈 선수가 본인의 손으로 다시 한번 관독의 우승을 만들면서 올해 프리시즌은 관독 프릭스의 프리시즌이 됐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V리그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포스 시즌의 가장 낮은 자리 준 플레이오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결국에는 프리시즌 1, 2 모두 다 제패하는 건 관독 프릭스였네요. 이 멤버로 우승 못하면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야 했을 때 지난 시즌 우승했었지만 이번 시즌 많이 흔들렸어요. 불안 요소 있었는데요. 이번 결승전에서 깔끔하게 그걸 씻어내면서 다
다시 한번 디펜딩 챔피언의 자리를 지킵니다. 역시 광동 브릭스였고 역시 샌드박스였습니다. 이 두 팀이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최후의 최후까지 가는 승자 연전 경기가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그 가운데서도 이 네 명 똘똘 뭉쳐서 마지막까지 최후의 승리를 들어 올렸네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함께 축하해주시죠. 프리시안 조이의 우승팀 광동 브릭스입니다. 자, 그럼 선수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주실까요? 네, 좀 토피는 잠시 후 좀 저희가 드리고, 아, 프리시즌의 1에 이어서 2까지 얻어내면서 광동 브릭스 프리시즌을 완전히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 선수를 만나보고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쿨 선수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승 축하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난 풀리그 당시보다 그리고 그 지난 여러 가지 포스트시즌 당시보다 오늘 경기는 이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어땠습니까 오늘 경기? 아무래도 샌드박스 팀이 멤버 교체가 진행됐음에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예전 그쵸? 멤버가 진짜 똑같고 실력이. 그래서 되게 힘들게 준비했던 것 같은데 결과가 좋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결승전 경기가 분명히 그 첫 번째 페이지도 그렇고 두 번째 페이지도 그렇고 예상과는 좀 달랐거든요. 특히 광동이 아이템전을 이만큼 한다 라는 느낌을 보여주는 데는 좀 충분했으니까 여러 측면에서 어땠나요? 이거 준비한 대로 좀 꽂힌 건가요? 일단 저희가 스피드 쪽에는 일단 저희가 너무 좀 잘하던 사람이 없고 그래서 좀 피드백을 좀 덜 하긴 했는데 아이템이 좀 변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리그 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 것 같아서 정말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역시 프리시즌 원툴 다 얻어내면서 쿨 선수도 자신의 그 진가를 한번 드러냈던 것 같은데 스피어 선수 한번 만나볼게요. 오늘 그 여전히 좋은 디펜스 능력들을 보여줬습니다만 많은 분들께서 아마 그걸 좀 궁금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에 스피어 선수의 등장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때 어쩌면 약속된 그런 빌드업이었어요? 그건 아니었는데 그냥 혹시나 성빈이가 이기면 한 번 더 못할 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한다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러면 나가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군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스피어 선수가 이번 프리시즌 내내 보여줬던 것은 프리시즌 1에서 보여줬던 그 단단한 그 장면들, 상대편을 찌르는 그 그림들이 단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게 스피어의 실력이다 라는 것이 좀 증명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의 원했던 그 컬러가 제대로 나온 것 같은가요? 어떤가요? 제가 원했던 거랑 오늘은 근데 좀 생각보다 잘 안 풀려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오늘이야 뭐 살짝 뭐 아쉬운 장면 본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시즌 중에 계속 좋은 모습들이 좀 나왔었으니까 그럼 다음 정규 시즌 들어가서는 뭐 더더욱더 오늘 예상했었던 오늘 본인이 바랐던 그런 그림들 좀 그릴 수 있겠네요. 정규 때는 이번보다 더 잘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좀 아쉽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스피어 선수가 보여줬던 그 든든함은 많은 분들께서 314.19km로 올만한 그런 포스였던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성빈도 성빈 오늘 뭐 아까 전에 그랬습니다. 그 일본 서킷이었죠? 그때도 네. 왼쪽으로 갈라지면서 상대편을 좀 틀어막과 동시에 그 들어왔던 그 장면들. 그 장면부터 뭔가 성빈의 그 짜릿함이 좀 나왔거든요. 그때 좀 굉장히 기분 좋았을 것 같은데 어때요? 사실 그때 저는 1등이 힘들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상대팀 2등 선수가 파고드는 걸 보고 사실 노리고 한 건 아닌데 제 순위를 지키려고 하다가 운이 좋게 1등에 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오늘도 이제 마지막에 좀 등장을 했는데 물론 뭐 소위 우리가 이제 애결하면 또 성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점점 부담감이 더 올라오는 상황에서 마지막에 본인이 자신 있어 하는 트랙도 일단 건너뛰고 트랙을 만났잖아요. 어땠어요? 그 지그재그를 보는 순간 이거 괜찮나? 아니면 불편하다 이런 느낌 들었어요? 저는 사실 어떤 순서에 하든 상관없었어서 일단 팀원들 다 하고 싶으면 하고 뭐 다 첫 번째가 부담스러우면 저도 첫 번째 나갈 생각도 있었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남은 것 같아서 마지막에 팀에 도움이 되고자 나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모든 선수가 에이스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최고의 그런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월드도 만나보겠습니다. 월드가 이거 첫 번째 페이지에서도 그런 마무리를 하면서 또 나갔는데 광산 이거 어쩔 거예요. 이런 뭐
본인의 트랙이 완전 도장이 박힌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고 오늘도 그 도장 박힌 데서 모습을 좀 보여줬잖아요. 오늘은 굉장히 좀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오늘 경기. 당연히 우승해서 만족스럽고요. 네. 그리고 팀원들이 잘해줘가지고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번 프리시즌 2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힘든 과정들도 있었고 이제 결승전까지 올라와서 우승을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늘 지켜보신 많은 팬 여러분들 계시고 지켜보시는 수많은 카타르 드리프트의 팬 여러분들께서 계실 텐데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우선 저희 팀이 우여곡절도 많고 했는데 우선 팀원들이 저도 멘탈이 나갔을 때 잘 잡아주고 그리고 아이템도 이제 많이 답답하고 그랬을 텐데 끝까지 이제 네 착하게 피드백도 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또 이제 결승전답게 재밌게 경기를 해준 샌드박스 팀원들한테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감독님도 네, 정말 고생하셨는데 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여기 계시는 팬분들한테 제일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정규 시즌 조금 남았는데 그때까지 저희도 잘 갈고 닦아서 이번 년도 우승 3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꼭 눈물을 참는 이 장면에서 아마 정말 많은 것들이 녹아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모습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도 이 눈물의 의미를 좀 이해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간에 웃음이 나왔던 것 같은 경우는 아이템전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했을 때 성민 선수가 아니라고 잘했다고 그리고 심지어 아까 전에 시계탑에서 마지막에 월드가 틀어맞고 안 들어갔으면 이런 분위기도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충분한 역할들을 해줬다는 것들을 그 동료들도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프리시즌 2 역시 광동 프리스가 승리를 따내면서 영광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상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잠시 아래쪽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023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리그 프리시즌 2 한 달 남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한 느낌의 리그가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최종 우승팀이 탄생을 했고요. 첫 시즌부터 이 프리시즌 동안 아낌없는 에너지와 그리고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상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우승과 우승을 시상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결승전 경기는 언제나 명경기가 남았습니다. 자, 오늘도 그 명경기의 주인공 중에 한 팀입니다. 우승이나 다름없는 최고의 장면을 보여준 바로 이 팀에게도 여러분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준우승 시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2023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리그 프리시즌 2 팀전 초록팀이라 여러분 리버 샌드박스입니다. 자 내일과 아침인 병수, 현수, 달다 선수 이 다섯 명의 선수가 정말 멋진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고비 때마다 어떤 걸 보여줘야 되고 어떤 걸 극복해야 되는지를 보였던 바로 리브 샌드박스의 선수들에게는 주요 상금 2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겠습니다. 자 이번 시즌 프리시즌은 좀 아쉬운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분명히 정규 시즌 더더욱 강해질 이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응원 계속해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리브 샌드박스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자리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팀전의 챔피언을 이 자리에 불러오겠습니다. 프리시즌 1, 프리시즌 2. 프리시즌이라는 단어가 붙은 모든 시즌은 바로 이 팀의 그 영광을 사실을 냈습니다. 팀전 챔피언을 지금부터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2023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리그 프리시즌 2 팀전 오십니다. 이번에도 광동 프릭스입니다. 월드 스피어 쿨 성빈 이 4명의 선수가 이번에도 끈끈한 힘으로 프리시즌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최다섭 감독도 지금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우승을 차지한 광동 프릭스에게는 4천만 원의 상금과 챔피언을 위한 특별한 제정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메달을 최신 아나운서와 함께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하죠. 하나가 아니죠.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를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짜릿한 승부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어렵지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선수들이 보여준 매 경기 하나하나, 매 선수가 에이스라는 말답게 매 선수가 많은 경기에서 최고의 장면들을 보여줬었고, 그 최고의 장면 끝에 이번 프리즌2에서도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 뒤에 묵묵하게 팀원들을 위해서 함께 응원과 아낌없는 코칭을 해줬던 최다섭 감독 역시 이 영광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 멋진 장면을 보여준 여러분 박수 함께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시죠. 이번 프리즌2 팀전 우승팀 광도 브릭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3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리그 프리시즌2 팀전 시상식까지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자, 프리시즌 이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여러분들의 그 여러와 같은 그 뜨거운 응원에 못 미치는 아쉬운 장면들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프리시즌 이후에 정규시즌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응원에 걸맞는 최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무대를 팀전 바로 우승팀 광동 프리시즌에 넘겨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Under the lights, watching the stars flickering bright. Won't you take my hand? Can I have this dance?
이번 시즌 가장 열심히 준비했던 시즌인데 많이 아쉽게 끝나서 다음 시즌을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성공적으로 끝마친 것 같아서 만족감도 있지만 결과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서 아쉬움도 좀 남는 것 같아요. 많은 기대와 꿈을 가지고 이번에 다시 복귀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일 수 있었지만 이렇게 마무리된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 락스에 들어와서 귀여운 동생들이 두 명 있어가지고 많이 재밌게 리그 한 것 같습니다. 팀의 막내인데 형들이 잘 챙겨줘서 고마웠어요. 시즌 1 때는 그렇게 좋지 않은 성적을 가지고 탈락을 했었는데 저희가 포스트 시즌을 확정짓게 돼서 그 순간이 가장 짜릿하고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호준 형이랑 해봤던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경기를 지긴 했는데 그걸 계기로 좀 배운 것도 많았고 재밌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미래라는 리더십을 좀 더 많이 키웠으면 좋겠고 전 주장이었던 인수 형처럼 팬분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마음을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 때론 좌절할 때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화이팅했으면 좋겠어. 영훈아, 지금 이제 스피드 폼이 많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데 아직 앞으로 갈 길이 많으니까 다시 죽지 말고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서 더 잘 달리는 선수가 되자. 미래에 있을 준현아, 개가천선에서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 응원할게. 화이팅! 이번 시즌 저희 아우라 팀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즌에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신인인데 과분한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재밌는 경기들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